예, 안녕하십니까. 갤럭시 유림TV 박상수입니다. 오늘은 대물터, 외래어종이 있는 그런 대물터가 아닌 우리들 흔히 말하는 토종탕, 작은 상간에 박혀있는 소류지를 찾았습니다. 이것은 뭐 새우랑 참붕어 모두 다 자생을 하고요. 지금 현재 작업을 좀 했습니다. 같이 동행하신 우리 또 선배님이 상류, 물이 내려오는 받치는 자리에 이제 앉았고, 저는 또 한쪽 귀퉁이로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갈대를 좀 작업을 했고요. 위에 나무가 좀 걸릴 것 같은데, 그렇다고 뭐 나무를 벨 수는 없으니까, 저거를 감안해서 오늘 한번 야음을 틈타서 올라오는 어떤 이곳의 터줏대감, 월척 혹은 사자, 다양한 씨알의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편성 이제 지금 다 끝났습니다. 이제 좌측으로 좀 짧은데 우측으로 긴 데가 들어갔는데, 수심이 얕은 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좌측 우측 벽으로 긴 데가 들어갔고요. 좌측으로는 갈대 숲 앞에 찌를 좀 바짝바짝 세워봤습니다. 수중 속에도 지금 갈대와 침수수초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찌를 세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. 예. 뭐 이런 곳은 뭐 당연히 밤낚시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고, 오늘 뭐 달의 영향이 크게 없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뭐 새우와 참붕어를 채집을 해서 생미끼 낚시, 이 토종터의 터줏대감들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, 재밌게 한번 낚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케미를 다 꺾었습니다. 참붕어가 좀 채집이 될줄 알았는데 참붕어 채집이 안 돼서 지금 새우도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. 낮인데도 지렁이 미끼를 일단 껴놨습니다. 껴놓고 지렁이를 넣으니까 미약한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, 이 소류지가 사람이 잘 찾지 않고 오래 묵은 곳이죠. 이런 곳은 사자는 당연히 있을 테고요. 네. 시기적으로 적당하게 찾아온 것 같은데, 어떤 녀석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밤낚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. 뭐 5자 이상급 그런 초대형어를 노리는 어떤 그런 뭐 대물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, 낚시라는 것이 꼭 그런 곳만 찾아서 다니는 게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, 오늘 또 이런 좋은 곳에 또 좋은 분과 와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. 예, 좋은 입질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밤새 한번 낚시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
지가 한 마리 나왔네, 일곱. 이런 이제 소류지에서는 새우랑 참붕어를 자생을 한다면 또 토종탕인 경우요. 예, 이제 우선 미끼로 그걸 많이 둡니다. 또 그게 만약에 채집이 잘 안 되는 상황이면 옥수수나 지렁이도 꽤 많은 양, 뭐 옥수수 예를 들어서 7알, 8알 이상, 지렁이도 뭐 10마리 이상 큰 바늘에 그렇게 많이 깨는데 그런 이유가 꼭 뭐 큰 대형어를 낳기 위한 당연한 그런 또 방법이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소류지 특히 사람의 손이 안 타고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 있는 곳은 빛이라든지 소음, 진동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긴 데까지 피고 하는 상황에서 미끼 보존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투척을 자주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진동과 소음들을 고스란히 물속으로 들어간다. 예,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일단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큰 바늘에 조금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끼를 운용을 한다. 예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대물 낚시라는 것이 잦은 입질을 유도를 하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투박해도 물론 이제 요새 뭐 다양한 좋은 그런 기법들이 나와서 굳이 뭐 그거를 강요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좀 투박하더라도 좀 이렇게 낚시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촬영한다고 또 조명까지 꼈는데 일단 조명 다시 끄고 잠깐 한 템포 좀 쉬어야 가는 그런 템포일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뭐 초저녁 이제 9시 이제 밤 9시 이제 다 돼가는 시간인데 잠깐 쉬어가는 어떤 그런 템포를 갖고 자정부터 이제 동이 트기 직전까지 집중해서 노려볼 생각입니다. 채집망 확인하러 간 사이에 자동반 돼 있었네요. 7치. 예, 한 7치, 8치 될 것 같네요. 예. 참나. 찌를 올리는 걸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. 예. 아, 생각보다 조금, 낚시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래도 한번 찌를 한번 열심히 보고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동이 터서 지금 이제 해가 올라왔습니다. 이런 것은 이제 동이 트고 이제 환해지면서 입질이 이제 죽는 경우가 많죠. 뭐 이제 미련 없이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말을 꼬박 샜네요. 이제 밤새 여기 또 이제 워낙 깊은 골이다 보니까
돼지들이 좀 밤에 많이 내려왔어요. 그래갖고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고 한다고 조금 살짝 긴장하면서 낚시를 좀 했더니 밤새 찌를 한번 잘 지켜봤습니다. 아쉽게도 입지는 없었고 제가 8치, 7치 정도 되는 거두 마리 그렇게 제자리에서 나왔고 저희 동행하시던 선배님 자리에서 그 정도 씨알로 해서 세 마리 정도 이렇게 입지를 받았습니다. 아, 조금 이제 뭐, 굵은 씨알, 월척급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마리수, 이런 거를 조금 예상을 하긴 했는데, 밤새 또 바람이 또 여기도 많이 불었습니다. 또 저희 지인분들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, 이것 또한 뭐, 바람도 뭐, 동풍도 많이 불고, 좀, 기온도, 습도 높고 조금 낚시하기가 좀 찝찝하다. 예, 기압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. 그래서 이제 모르겠는데 뭐 좋은 입질은 못본것 같습니다. 예. 새벽 시간도 조용히 넘어갔고요. 좀 아쉬운 감이 있긴 있어요. 그래도 뭐 이거 이렇게 이쁜 예. 참 이런 붕어 오랜만에 보네요. 이런 녀석이나 월척이나 탔잖아 못잖아. 예. 다 붕어는 붕어인데 뭔그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렇게 맨날 큰놈 찾아서 다닌다고 고생고생하고 하지만 참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깨끗한 데 와서 작지만 또 이런 깨끗한 붕어를 또 만나니까 힐링 잘하고 갑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풀어주고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. 예, 마무리하고 또 가벼운 또 마음으로 일상으로도 복귀를 해야죠. 예. 오늘 영상 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, 다음 시간, 또 좋은, 물가에서, 또 멋진 낚시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남은 이제 시즌,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이제 겨울 낚시 하시면서 항상 그 안전, 유의하시고요. 넉넉한 손맛 보시기를 영상으로나마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놈들 풀어주고 익으면서 풀어주고 가야지.